여보 잘 돼? 네, 잘 돼가고 있어. 잘 돼? 네. 집파. 모판을 마주하고 앉은 부부. 아내는 푸른 모종을 모판에 일일이 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뭔 색이야? 분홍색. 분홍색. 아, 분홍색. 이렇게 해가지고 요 생장점을 요거 딱 되게끔 딱 잘라가지고 해야 이게 뿌리가 잘 내리는 거지. 어딜 봐도 분홍색이 아닌 푸른색이고 게다가 뿌리 하나 없는 모종인데 하하 그걸 왜 심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가을 국화 삽목 작업 중인데 이 삽목은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아내가 완전 대장입니다. 분홍색 국화꽃 삽목 작업 중이라는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뿌리 하나 없는 이파리를 흙에 심는다는 게 하하 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거 순이고 여기가 이제 중간 미디예요. 근데 요 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밑에가 여기 두 미디 세 미디 맨 끝에가 여기가 생장점이에요. 생장점을 여기 한 잎을 따내고 여기가 만약에 까지거나 그러면은 뿌리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꽂으면은 발근이 돼요. 순의 생장점을 덮고 있는 잎을 생장점이 상처나지 않도록 떼어낸 다음 흙에 심으면 뿌리가 난다는 것. 이렇게 삽목을 하고 뿌리를 내린 후에도 국화꽃을 피우기까지 아하 손이 가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랍니다. 삽목해고서는 저기 화분에 들어가야 돼요. 포트에. 포트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자르고 그러면 가을에 이제 그 큰 화분에 옮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두세 번 잘라주고 이제 안 잘라줘야지만 이제 여기에 순해서 꽃무늬가 맺혀요. 그렇게 수차례 농부의 손길을 받으며 작은 수는 몸집을 키우고 꽃봉오리는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한참을 웅크린 자세로 삽목 작업을 하는 부부 허리 아프시겠어요. 이래기 힘들지 아무래도. 근데 눈으로 일거리를 보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거리 보고 안 하면 땡땡이꾼이고 땡땡이꾼은 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살려면은 일을 해야지 되는 게 그게 농민의 그 순리하니까. 맞는 말이기도 했는데 내가 힘드니까 또 아무래도 일을 끼게 부리게 되지 뭐 하다 보면 또 나갈 때는 이제 힘이 나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물건이 이제 나가다가 이제 뜸해잖아 이제 사람이 안 살아 그러면 그때는 하기 싫어요. 바쁘면 이제 돈 버는 재미로 힘이 나죠. 그렇죠. 그 재미가 일할 만 나게 하죠. 돈 버는 재미 기대하며 금세 삽목 작업을 두 판이나 했습니다. 삽목 직후에 물을 주는데요. 어허, 물을 아주 흠뻑 주시네요. 한 달 동안 이제 뿌리 내리게 하려면 물을 한 2-3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요, 자주. 듬뿍 물 머금고 농부의 사랑도 받고 나면 올가을 탐스러운 꽃을 피우겠지요. 그리고 농부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돈 버는 재미까지 주겠지야. 그때 익사스러운 표정으로 화분 몇 개를 골라놓는 부자농부. 이게 다 뭔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네? 이게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무엇을 보고 사계절이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봄이라고 하더라도 여름꽃, 가을, 겨울꽃을 준비를 하고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이라고요?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봄에 출하를 하고 겨울에 파종을 해서 초여름에 출하를 하고 봄에 해가지고 가을에 출하를 하고 여름에 파종을 해서 겨울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오기작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두 계절을 앞선 준비로 오기작 재배 수익을 올려라.